다음 주장 투자 전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팀장님이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도 너무 바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도 뭔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영향을 줄 만한 그런 뉴스들이 있다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또그 시황에 대해서 찾고 계신다는 분들 그런 의미도 있겠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지금 뭐 어쨌든 그래도 플러스로 마무리가 될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전히 변동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마음을 좀 놓을 수가 없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다음 주를 보면서 체크를 다음 주를 위해서 체크를 해야 될 사항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코로나 확진자 수. 근데 그 조금 더 약간 주춤했다가,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 미국을 피크로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좀 안심은 할 수는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더 급증할까요, 안 할까요? 주말에. 급증하지 않을까요? 그쵸. 지금 뭐 8만 5천 명,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지금 제일 8만 많죠. 6천 명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미국, 우리나라 장중에 나왔던 내용인데, 그 펜스 부통령이 일단은 코로나, 미국의 코로나 관련된 그 수장이잖아요. 지금 그쵸. 대책위원장이나 예. 마찬가지잖아요. 책임자잖아요. 거기서 갑자기 기자회견을 했어요. 오늘 장중에. 무슨 장중에 얘기를 했냐면, 이 회사. 에봇이라는 회사가 안에 있는데, 이 회사 자체가 무슨 회사냐면, 의료기기 만들고, 흔히 말해서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코로나 진단 진단 키트. 키트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지금 그 펜스 부통령이 입장하고 나타나가지고 이 회사가 오늘 아니 어저께 FDA에 그 진단 키트 관련돼서 신청을 했다. 근데 이제 얘네가 중요한 게그 의사 진료 받고 15분 만에 유무가 나와요. 빠르네요. 예. 제가 들은 것 중에 제일 빠른 것 그렇죠. 같은데? 예. 예, 그래서 이게 뭐 장중에도 올랐지만 시간 내로도 지금 현재 거래가 멈춰 있는 상황이라서 2.63% 좀 올라가 있고요. 오늘 장중에 크게 제가 왜이 얘기를 하냐면 이 에봇이 그 얘기를 하면서 3월 말까지 100만 개를 전국에 뿌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일단 코로나 확진자 수는 만약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만약에 이게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비용의 문제일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분 만에 다들 처리가 된다라면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처리를 할 수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그 표본 숫자가 급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는 급증할 수는 있어요. 물론 이제 이거는 나쁜 게 아닙니다. 단기적으로야 심리적으로 야, 이거 미국이 드디어 이제 미쳤다. 점점 엄청나게 많아진다라고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을 다 처리를 그 검진을 하기 때문에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확산될 여지는 많지 않다고 봐야 되죠. 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것그 같아요. 사례를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당분간은 코로나 확진자 수 자체가 미국발 뭐 급증을 하는 모습을 좀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도 보니까 뭐 8만 5,594명이나 증가를 하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아침만 해도 8만 명좀 넘었었는데 우리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뭐 벌써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고 이게 3, 4천 명이 더 증가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새벽이니까 걔네들은 또 내일 아침 되고 저쪽 하면은 이게 또더 그러겠죠. 증가할 수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부담감은 상당히 높은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이뭐 전반적으로 미증시 시간 내로 자체도 좀 나쁘고 축소한 요인은 그 재정지출 법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오늘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상승할 수는 있겠죠. 하원 쪽에서 통과가 되면 이제 다 끝나는 거니까. 근데 이게 또 그것 때문에 많이 올라왔는데, 그쵸? 이제 본격적으로 코로나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거기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 어떻지?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죠. 근데 좀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쵸? 그다음에 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제가 자세히 이거 왜 이렇게 중요하고 이런 것들에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급증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330만 명. 400은 안 근데 됐네. 그 안에 내용을 쫙 설명한 다음에 그 분해를 해보면 그 내용은 그몇 가지가 좀 우리가 우려할 만한 내용들이 좀 있어요. 어떤 뭐냐면 부분이시죠? 일단은 펜실베이니아 쪽. 그러니까 보잉의 본사, 그다음에 그 보잉의 본사가 펜실베이니아하고 뉴저지하고 접경 지역에 있거든요. 그럼 뉴저지 쪽도 15만 5천 건, 펜실베이니아 40만 건.
그 다음에 셰일 기업들이 많은 텍사스 쪽이 15만 5천 건. 그 다음에 그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렸던 캘리포니아가 18만 건. 그 다음에 시애틀 있는 워싱턴주가 13만 건. 지금 이제 문제 됐던 데는 다 터졌죠. 네. 그 나머지는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뉴욕이죠. 네. 뉴욕이 8만 건밖에 안 돼요. 그 말은 뭐예요? 그냐면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15일에서 21일까지만 수집한 거고. 더 늘겠네 앞으로. 예. 뉴욕 같은 경우가 22일 날 이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으니까. 자 그러면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다음 주 2일 날 이제 신규 실업자 청구 수는 이번 주보다 더 증가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번 주 내내 뉴욕부터 해가지고 정말 많은 주들이 네. 다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이번에는 이제 그 제조업단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서비스업 쪽에서의 그 신규 실업성 청구 건수가 급증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게 많이 사람들이 몰리다 보면 아우 다음에 하지 뭐 하면서 이제 뒤로 밀릴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또 신청을 하면서 더 늘어날 수가 있어요. 예, 그런 것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게 좀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사이에서 이런 식으로 이 한번 이렇게 생겼다가 뭐 다음 주는 뭐 괜찮아지겠지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다음 주에도 만약에 그렇게 급증을 해버리면 고용 불안 이슈가 확산이 되겠죠. 큰일 났죠. 네. 그것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나마 긍정적인 거 하나 고용보고서는 어떻게 될까요? 다들 지금 뭐 별로 안 좋을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고용보고서 같은 경우는 자료 수집을 언제 하냐면 12일 날이 있는 그 주. 네. 그러니까 그 3월 둘째 주죠. 아직 미국 확산되기 전에. 네. 그때만 해도 캘리포니아랑 네. 그 시애틀 그 워싱턴 주 정도에서만 좀 부각되고 있었던 시기. 그러니까 뭐 시장에서 우려했던 것만큼의 지금 뭐 이렇게 급등을 했던 그거보다는 괜찮겠죠. 그렇다고 해서 거기 안심할 필요는 없겠지만 예,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난달에 중국의 경제지표들이 상당히 나빴잖아요.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발표가 되는 30일날 발표되는 제조 PMI나 서비스 PMI는 상당히 좋을 수 있죠. 왜냐하면 코로나 이슈가 끝나버렸잖아요. 거기는 뭐, 예, 뭐 이제 그리고 최근 들어서 폭발적으로 증가를 네. 하고 있고 그 소비가 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나쁘지 않은. 그러니까 중국 경제지표들은 상당히 좋은데 미국 경제지표들은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되게 나쁜. 근데 이거를 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어떠냐면, 어 그래, 야 중국을 보니까 미국 이거 이번에 좀 나쁘게 나오고 뭐 그래 봐야 이제 좀 있으면은 중국 보니까 괜찮아지네라고 하면서 신경을 안 쓸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게 이제 그때 그 지표를 발표할 때 주가의 수준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이슈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봤을 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어떤 때는 주식시장을 크게 올릴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빠지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지난 2008년도 때 그 경제지표가 나쁘게 나오면 아 그래 경제지표 나쁘니까 어 금리 인하 하겠네 네. 부양책 나오겠네 하면서 네. 끌어올렸거든요. 네. 그리고 만약에 경제지표가 좋게 나오면 아 그래 경제지표 이제 좋게 나오기 시작했어 그래 또 올라죠. 네, 네,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투자 심리가 그만큼 좋아지기 시작하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호재로 받아들이는. 근데 반대로 아 그 투자 심리가 정말 위축돼 있을 때는 이제 반대로 해석되는 거죠. 네, 저희는 최근에 그거 봤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식의 움직임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뭐 일단은 다음 주 경제지표들은 그렇게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은 커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러면 다음 주는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에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미증시 같은 경우는 하원 통과되고 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기대 때문에 좀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 급증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다우지수가 굉장히 급등을 했잖아요. 이제 그 가운데서 조금 점검할 필요가 있는 얘기들이 지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좀 더 오늘 이번 주 장보다는 좀 더 조심해야 될 상황들이 많다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